이건 던져줘야 돼. 안녕하십니까. 호주라이프TV의 제임스입니다. 저희가 샘네 가족네 별장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있는 시드니에서 2시간 반, 3시간 떨어진 저비스베이라고 바닷가가 진짜 아름다운 동네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너무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이거는 나무예요. 제 EPD가 되게 욕을 했어요, 눈으로. 방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고요. 홀리데이 하우스.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잠깐씩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호주인이라고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샘네 가족이 좀 잘 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혜택을 받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아웃도어 공간인데 겨울에 올 때는 여기서 캠파이어를 하는데 진짜 분위기 좋아요. 뭐랄까 집시 음악이나 되게 재즈한 거나 그런 걸 틀면서 이게 캠파이어를 보면은 정말 낭만적이고 너무 좋아요. 이제 여기가 거실과 키친 에리어인데요. 저기 카메라 보고 헬로. 여기 올라가면은 그 미술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초대해 주신 샘. 샘, 땡큐. The baby is trying to steal my gold. Yes. Yes. You trained him well. Expensive taste already. Nice. 여기 니콜이고 샘의 여자친구.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여기 보다시피 바로 앞에 물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어? 네? 보여주세요. 나 밀지 마. 밀지 마. 나 너무 못 믿겠어. 잠깐만. 5m. 5m. 오케이. 여기 보다시피 물이 있는데 저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물을 정말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은 너무 힐링이 돼요. 어, 한영 왔네. 한영 왔어요. 어, 한영 왔네, 한영. 드디어. 안녕하세요. 한영 왔어요. 예. 네. 냄새가 완전 진동 장난 아닌데? 저도
굴이 좀 너무 많나? 이런 것도 내가 수저 하나씩은 얹어줘야 되잖아. 어, 막상 뿌리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안 아, 살짝 불었다 그 사이에. 와, 좀 빨리 먹어야 돼. 아까 끓여 먹었어. Feels like going to the bathroom. 나 카드 신용카드 이런 건 like straight after. 그럼 녹일까요 혹시? Straight after. 아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간 좀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벗어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쉬었고요. 이 PD 진짜 이렇게 주말에 푹신적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요. 근데 너무 낭만적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번에 2020년도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갑자기 이거 이상한가? 갑자기 산으로 가네. 갑자기 산으로 가네. 마무리 진단해요. 지금 제가 횡설수설해요. 지금 나 취해가지고 살짝. 네. 하여튼 저는 이만 자러 가야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